그럼 24년식의 신차에 달린 넘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아, 그러네 또.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3년 이내는 연식 제한 없이 내려가고 올라가요. 아, 3년은 예. 그런 식으로. 여보세요? 예, 디젤 트럭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전에 거기서 그 남바랑 간 사람인데요. 네. 이게 차가 21년도 차거든요, 포토가요. 예. 21년도 이후에 나온 차로 바꿔야 된다며요?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 그 노란 남바 살때 그거 등록 기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 아닌가 봐요. 현재 마지막 차 달린 연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 그때 예. 샀을 때가 2014년도인가 13년도 그거였거든요, 그 차였거든요. 맞아요. 그 연식에서 네. 21년식에 장착이 되면, 그건 상관없는데. 예, 전권은 무시가 되고, 마지막 차 연식 따라가는, 아, 올라만 갈 그렇게.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번외로는 네. 3년 이내 들어오는 것들, 지금 24년 3월이니까, 네. 21년 3월 이상부터 신차는 네.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신차는 내려갈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네. 평균 기준은, 넘버는 내 달린 차보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연식이.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럼 24년식의 신차에 달린 넘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아, 그러네 또. 맞죠? 그러면 너무 범위가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3년 이내는 연식 제한 없이 내려가고 올라가요. 아, 3년은 예.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 1.2톤 차가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가능하네요. 연식 좋은 걸로. 21년이면 예. 21년식 이상으로만 선정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되죠. 얼마 정도 해요, 차가요, 그럼요? 1.2톤이요? 차가 21년은. 지금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뭐 LPG로 바뀌면서 계약하더라도 지금 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신차가. 예. 그래서 뭐 거의 신차급들은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네요, 네네네. 보니까요. 가격이 아. 만만치 않아요, 중고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21년식이면 예. 그거 아직 뭐 탈만하잖아요. 리포터요? 네. 지금 한 28만 탔어요. 아, 많이 타셨네. 예, 이게 영업한 화물 용달하니까는요. 근데 어... 뭐 잔고장은 없고 그냥 엔진오일만 주기적으로 잘 갈아주고 하는데 크게 뭐 속썩이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아직까지는요. 때는 지금 이제 중고로 해도 금액적인 손실이 있고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점이던 LPG로 바뀌면서 오토가 나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스틱이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점이던 오토 신차로 계약을 하고 예. 그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는 뭐 4, 5개월 정도 더 타면 그 차는 예. 이제 주행거리 또 많아지면 이제 정리하는 개념에서 폐차를 하고 남반은 옮겨가고 그게 가장 베스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굳이 돈 들여서 지금 비싼 중고를 사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좀더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깝잖아요, 그거. 지금 팔아도 뭐 가격 얼마 나오겠어요? 거의 근 30년, 30만이면. 그 얼마나 아요, 그거는요? 팔면은요? 아니, 안 나와요. 거의 폐차로 가야죠. 이제 이 정도면 30만이면 폐차를 가라. 수출도 안 가고요? 예, 아, 수출도. 그지.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아. 계약을 점이던 오토로 하시고, 야, 예. 그게 나을 것 정도.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